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일본 시장에 의존하던 절삭 장비를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0개월선이라는 그 5년 이동 평균선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도 자신의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목해야 될 지금 시점이죠. 네.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5년 뒤에 성과를 보겠다. 그 5년이 나에게 그게 장기다. 나는 뭐 30년이니 뭐 이런 거는 나는 너무 모르겠고, 그거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할 거고, 주식은 5년을 장기로 잡았다고 하면 5년 이동, 뭐 성장하는 기업에서 한 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이 멈춰가지고 60개월선을 붕괴시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라던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20개월선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60개월선을 붕괴시키지 않은 부분에서 5년 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5년 이동평균선이면 5년의 평균 가격이란 건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의 평균 가격에 지금 수렴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은 5년 내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0개월선 이탈이 됐으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게 특히 뭐라고 했죠? 거기서 슈퍼 을인 경우에는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워티로즈 60개월선에서 했었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네. 자, 이 쉽게 말해가지고 한미반도체 60개월선 하고 아직 많이 남았죠. 얘는 하나머티리얼즈는 완전 딱 붙었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그 디스코라는 그러니까 피자집으로 합시다. 왜냐면은 그 피자를 만드는 그 공정이 반도체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한미 청년이라고 합시다. 물론 뭐 모델 분께서 김치루신가? 그 우리 게임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 아시죠? 그 요즘에 시니어 모델 해가지고 머리 아주 길고 막 그 저기 아쿠아맨 같이 생기신 분이 있어요. 김칠두씨. 그분이 한미반도체 이거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거기 보면은 한미반도체 그 옷 입고 그 아시죠? 맨날 뭐 예비군 훈련 가면 막 그 틀어주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아주 그 구닥다리 같은 그 옛날 기업 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회색 옷 입고 나오는 거, 그 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회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너무 그 게임 그 CF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그분이 나이를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청년인가 싶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들으세요. 이 비유를 하려고 하니까 한미 청년이 이제 피자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 디스코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절대로 그러니까 되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교하는 거. 되게 잘 가르쳐줘.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피자 토핑 얻는 것부터 밀가루 반죽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피자들을 그 뭐 페페로니니 뭐니 다 하와이안이니 분류하는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그 칼로 절단하는 나는 그거를 한미 청년은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 왜 나를 그 톱을 그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피자 원판인데 마지막에 그 톱으로 딱 자르는데 뭔가 그 어렸을 때 막 하고 싶지 않았네, 그? 피자집에 가면은 딱, 손님 커팅 해드릴까요? 아, 거기는 아르바이트가 거기서 좀 비교가 그런데, 이게 커팅하는 게 뭔가 그 희열감이 느껴지잖아. 그 동그란 톱으로 쫙 잘라준 다음에, 그럼 치즈가루 뿌려드릴까요? 하면서 치즈가루 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알려주지? 이 사장님, 왜 나한테 모든 걸 알려줬는데 왜 안 알려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 청년이 계속 그걸 곁눈질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배우고 싶어서 그 기술이. 그 자르는 기술이 뭐 얼마나 저기 뭔가 노하우가 있길래. 그래서 이제 이 소우가 이제 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계속 못하고 있어서 원래 한미 반도체의 주력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기까지는 다 한 거예요. 국산화를. 그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내가 그 피자를 분류하고 나갈 거를 이제 그 깔아놓는 거죠. 우리 매대라고 하죠. 매대에다가 맨 위에는 뭐 하와이안 피자, 밑에는 페페로니 피자, 밑에 슈퍼 프리미엄 피자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 나갈 준비까지 다 하고.
그 선반 만든 것까지는 했는데 왜 마지막에 절단 작업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내가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나 이거 절단 기술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차려서 내가 마지막 절단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미 청년이 계속 이거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거를 톱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이라 솔직히 막 믿기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내가 그 기술이 있으니까 차려버렸네요. 아까 전에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 매대 기술은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피자를 분류하고 이송하고 그거 레일 달린 선반 같은 거를 그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톱 기술을 안 주니까 그걸 개발해 버렸어요, 그냥. 네. 그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 톱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도우가 딱딱한 피자, 도우가 저기 흐물흐물한 피자, 그리고 도우도 얇은 거 있고 다 틀리죠. 그리고 피자도 생각해 봐요. 레귤러 피자 있죠. 조그만 스몰 피자 있죠. 라지 피자 있죠. 다 틀리죠? 거기에 쓰는 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드 메뉴 있잖아요. 사이드 메뉴. 피자집 가면은 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 메뉴로 무슨 뭐 외지 감자도 나오고 막 있잖아요. 외지 감자 자르는 칼도 있고 스파게티 자르는 칼도 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둘씩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피자 자르는 칼. 그것도 피자, 레귤러, 스몰, 라지 자르는 칼 하나씩 개발하고 외지 감자 자르는 칼, 스파게티 절단하는 칼 그걸 하나둘씩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디스코 사장님이 놀란 거죠. 야, 내가 그런 거 노하우 가르쳐준 적 없는데 언제 나가갖고 저렇게 됐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안 돼. 내가 저 아르바이트로 청년으로 쓰던 애가 나가가지고 이거 나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네. 아, 이거 나도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디스코사가 이 지금 이 절단 장비에서 세계 시장 8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아까 전에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갖고 있어도 결국에 마지막에 뭔가를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후공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자로 따지면은 피자 토핑을 얹어서 다 갖다 줬는데 이제 이 후공정 주방에서 자르고 포장하고 그다음에 랩을 씌워가지고 내보내는 그 작업인데 이제 들어온 피자가 토핑이 다 얹혀서 들어왔어요. 그 분류하고 이동하는 것까지는 내가 했는데 결국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다음 울며 겨자 먹기로 안 가르쳐주니까 디스코 사장님 거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플레이스 먼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옆에다가 마이크로소 장비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피자 커팅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일본 디스코사 거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국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미 반도체가 비전 플레이스먼트 플러스 알파 여기 마이크로소를 붙이는데 자기 거를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세트로 패키지로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자 청년이 큰 거예요. 이제 독립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불과 언제부터냐? 지금 1년이 있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지금 2021년 6월이 6월이에요. 작년 6월달 첫 번째 마이크로소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쉽게 말해서 아까 그 피자 옮기고 분류해놓는 매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였는데 이제 마이크로소를 2021년 6월달에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듀얼청 마이크로소, 이것의 의미는 아주 크죠. 아까 말한 대로 맨날 그 곁눈질로 어깨너머로 그거 알려고 막 노력하다가 이제 내 걸로 내 톱으로 피자를 자르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겠어요. 이건 2021년 6월달 듀얼청 마이크로소 한미반도체가 첫 번째로 출시한 이 마이크로 톱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바로 4개월 뒤 2021년 10월달에 전보 PC 비용 20인치 마이크로소를 개발합니다. 전보가 들어가죠. 전보. 아까 말했잖아요. 피자도 고객사의 요구가 다 다르잖아. 고객사가 누구예요?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시키는 사람들. 아니,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조그만 거 시킬 거고 대가족 있는 집은 라지 피자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피자 자르는 칼이랑 큰 피자 자르는 거 다 다르죠. 근데 이게 2020년 10월 달에는 전부 PCB용. PCB가 뭔가요? 인쇄 회로 기판. 우리 여러 가지 칩들이 있는데 그 칩을 얹혀 놓는 판. 근데 인쇄 회로 기판은 이 앞에 FPCB가 들은 게 최근에 나왔죠. 몇 년 사이에 플렉서블이라고. 근데 이 PCB는 그럼 뭐예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르려면은 굉장히 단단한 칼을 써야 되겠죠. 흐물흐물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보라는 건 커요. 20인치, 그 20인치가 어느 정도나 DB 하이텍이 주력으로 하는
그 반도체가 8인치잖아요. 근데 지금의 주력은 12인치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다 12인치랍니다. 8인치는 구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근데 네. 레거시 반도체라고 있었는데 그 레거시 반도체가 활약을 할 수가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뭐 지금 뭐 TV나 라디오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 8인치가 혜택을 본 거죠. 근데 그건 12인치가 원래 지금 현재 트렌드예요. 근데 20인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왜 거기서 20인치가 나왔느냐? 고성능 반도체 기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요즘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는데 계속 똑똑해지잖아요. 이번에 아이폰 나온 거 갤럭시 시리즈 새로 나온 거 신형 보면은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지죠. 근데 크기는 작아지니까 그 안에다가 고성능 칩들을 탑재를 해야 되니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안에 한 개의 판의 넓이는 넓어져요. 그게 보통 쓰이는 게 FCBGA.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칩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기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전기 신호를 연결해 주는 그거를 플립칩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가 크기가 20인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 그 피자를 만드는 회사 대상으로 이 탑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차세대 CPU, GPU 시장.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그래픽카드, GPU, 그 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AP,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성능이에요. 8인치에서 만들 수 없는. 이건 20인치 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근데 그 20인치 판하고 칩을 패키지로 절단하는 마이크로 소를 얘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차세대 CPU, GPU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작년에 또 나옵니다. 2021년 12월 12인치 마이크로 소 이걸 개발합니다. 자, 12인치는 아까 지금 주력 반도체의 주력이 12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인치 마이크로 소를 개발한 의미는 또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고객사가 다양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피자를 미스터 피자에 전화해서 그냥 피자 한 판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죠? 배민이나 이런 데다가 아주 뭐 블랙 컨슈머까지 나가면 너무 그런데 거기다 엄청 자세히 쓰잖아요. 무슨 뭐 집에 뭐가 어린애가 있어가지고 뭐가 뭐 신맛을 싫어하는데 이거를 빼주시고 뭐 다른 데서 뭐 사면은 이건 서비스 더 주던데 여기도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언론에 막 그 사장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거 막 올리잖아요.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막 너무 사장님을 괴롭히는 건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아주 고객사의 요구가 굉장히 세밀해지고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피자와 토핑이 너무 달라. 슈퍼림에서 내가 넣는 게 다르고 크러스트에 뭘 넣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톱을 갖추고 있어야지 더욱더 많은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 12월에 12인치 마이크로 소를 개발한 것은 2021년 10월 달에 전부 20인치를 개발한 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12인치 웨이퍼 절단 하려는 고객사에게도 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고객사가 시스템 반도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빼고는 그냥 다 비메모리 반도체로 통칭해서 부르는데 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아까 AP라던가 무슨 CPU, GPU 이거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이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의 특징과 유형에 따라서 더욱더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절삭 부분을 지금 피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절삭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신제품을 생산을 하고 다양화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도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6개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왔죠. 2021년 6월, 10월, 12월. 자,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3월 달에는 뭐를 출시했냐? 그러니까 뒤에는 다 마이크로 소예요. 근데 앞에 이제 테이프 마이크로 소를 출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테이프에다가 톱을 붙여가지고 그 톱으로 절단하는 거예요. 근데 왜 테이프를 왜 붙였냐? 반도체 패키지를 테이프에다가 부착한 다음에 절단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제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센서 같은 거, 우리 센서 같은 거 만약에 그 방수 제대로 안 되는 기기에 물 들어가면은 바로 센서가 망가져서 작동이 안 돼요. 전자기기가. 네. 물이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센서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는 굉장히 크고 두껍고 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TSMC 같이 성숙 공정을 하는 업체들이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껍고 크고 그러니까 피자 도우를 아주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얇은 저는 씬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두꺼운 거에서 그 목이 메어서 막혀가지고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저는 오로지 씬 피자만 하는데 두꺼운 네. 도우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두꺼운 도우 자르는 칼은 얇은 씬 피자 자르는 칼로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칼이. 그래서 이 두꺼운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절단하는 테이프 마이크로 소를 출시했어요. 그 이게 이번에 네 번째고 이번 연도로서 첫 번째인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장으로 진출을 한 거죠. 차량용으로. 지금 전 세계가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막 안 나오고 있잖아요. 출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절단하는 톱을 개발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 6월 글라스 마이크로소가 출시가 돼요. 이건 뭐냐면 글라스 말 그대로 이제 유리를 자르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세계 최초의 첨단 전자기기 내 렌즈 필터 유리 절단하는 풀 오토메이션 글라스 마이크로 소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피자에 무슨 코팅이 입혀져 있는 거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고요. 그리고 전용 공급 장치인 로아더랑 척 테이블 이용해서 절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의 그 글라스 렌즈나 필터 뭐 유리 절단하는 이거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달 9월 달 이게 가장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웨이퍼 마이크로 소. 자, 네. 앞에 웨이퍼가 붙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냐? 패키지를 절단하는 겁니다. 뭐냐? 자, 피자 토핑이 다 얹혀져서 왔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아까 전에 이제 디스코 사장님 다시 시작해서 디스코 사장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 줬어, 하나. 뭘 줬냐면은, 그래, 너가 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준 건 아니에요. 그 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너 어차피 떠나서 창업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에 알려줄게. 이건 한번 잘라봐. 근데 사장님이 피자를 토핑 얹어진 그대로 상태로 준 게 아니라, 자르라고 줬는데 보니까, 포장 박스를 해서 주셨네요. 나는 토핑이 안 보여요. 피자 박스를 우리 배달할 때 박스 있죠. 박스를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잘라보라는 거예요. 박스를 종이째. 네. 아 나는 피자를 그 보면서 본연의 그 피자를 절단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직 그 피자 토핑 자르는 거는 저기 그냥 우리가 보듯이 무슨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올리브랑 이런 거 페페로니 얹혀져 있는데 그거를 그림 오리기 하듯이 아이들 그 그림 오리기 있잖아요. 미미 그림 오리기 이런 거. 그렇게 잘라야 되는 거야. 그걸 너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안 될걸? 너는 피자 박스에다가 내가 그냥 이거 세모 피자 조각 그림 그런 데 그대로 잘라. 그거 자른 거야. 지금까지 앞에 나온 게. 패키지를 절단하는 거야. 패키지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웨이퍼가 있고 위에 그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반도체 뉴스에. 반도체 뭐 뉴스 나오면 맨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맨날 뭐 이거 보고 있는데 그 바이든이 들고 흔들던 거 있잖아요. 그 동그란 판에 보면은 네모난 칩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건 뭐냐면은 웨이퍼 위에 있는 칩을 그냥 통째로 절단하는 그것이었고 지금 이거는 그 사이에 있는 칩 하나하나를 절단하는 거예요. 웨이퍼를 절단하는 거예요. 패키지보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쌓여있는 박스째를 절단하는 거랑 그 피자를 펴놓고 피자의 그 안에 있는 그 무늬를 그대로 다 그대로 오려야 돼. 그대로. 거기에 그려진 거를.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웨이퍼 마이크로소가 출시됐다는 거는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패키지 절단하는 박스째 자르던 거에서 웨이퍼 절단하는 피자에 있는 토핑 무늬 그대로 자르는 미세한 더 고난이도로 진출했다는 큰 의미가 있어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기술력이 좋아진 거에다가 예.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웨이퍼 절단은 패턴 구현이 끝난 실리콘 웨이퍼를 칩 단위로 절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핑을 다 절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기를 파내고 위에 있는 걸 다 파내는 거예요. 치즈 덩이를 파내고 올리브유를 파내고 다 파내는 거예요. 그 전이랑은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했던 원래 인쇄회로 기판, 그쵸? 인쇄회로 기판, PCB, 아까 뭐 전보 PCB용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OSAT 업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PCB 업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걸 따집시다. 우리나라 PCB 업체도 누구 있어요?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애들이 밑에 인쇄 회로 기판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네. 오사트 누가 있어? 오사트. 오사트는 뒤에 조립, 검사, 포장하는 애들. 넷베스 같은 업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에서 보통 한미반도체 톱을 필요로 왔다는 거죠. PCB나 오사트.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 저기를 봤을 때 분업화를 보면은 처음에 팹리스 기업이 있고 팹리스 기업에서 공장이 없는데 설계도를 넘겨주죠. 파운드리에. 그럼 파운드리 회사에서 칩을 다 생산을 한 다음에 오사트 업체 맨 마지막 후공정 거기로 넘겨주죠. 그럼 지금까지 한미반도체 톱의 그 성능으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었냐면 오사트 업체까지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건 지금 파운드리에서 1위는 TSMC잖아요. TSMC가 대만이죠. 대만의 TSMC가 자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대만 자사 똑같은 국적의 ASE 테크놀로지라는 회사한테 오사트를 줬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ASE 테크놀로지랑 계약을 많이 했죠. 그래서 TSMC 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ASE에 준 그 오사트 물량이 다 한미반도 저기가 여기서 TSMC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오사트 ASE 테크놀로지에서 하는 거는 박스를 싼 다음에 한미반도체 톱으로 자르는 거였죠. 근데 지금 웨이퍼 마이크로 쏘가 나와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밸류체인,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에서 오사트에서만 머무는 거를 이제 기술이 올라갔으니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어? 파운드리까지 갈 수 있다고요. TSMC까지. 앞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TSMC에서는 칩을 다 절단해가지고 그거를 주면은 오사트 업체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 포장한 박스째 자르는 톱을 썼는데 이제 TSMC가 자를 때도 그 톱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웨이퍼 네. 절단 장비가 생겼으니까. 그럼 이건 의미가 큰 거죠. 오사트 업체만 고객사였다가 파운드리까지 확대가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번 연도 9월 달에 나온 이 여섯 번째 마이크로소는 그 전에 패키지를 절단하는 방식에서 웨이퍼까지 절단하는 더 정밀하고 정교해진 기술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로의 장비 공급 기회가 개화됐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기술력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들이 고성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적도 좀 보고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다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움직임하고 그냥 지금 똑같이 연동돼서 떨어질 뿐 실적은 그냥 사상 최고치예요. 네. 지금 무슨 뭐가 뭐 어디 하나 저기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그냥 대충 봐봐요. 부채 비율은 20%인데 유보율은 2600%인데 영업이익률은 36이 나온다. 일반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특성에 따라서 모든 거를 그냥 평균에 대입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영업이익률 36%.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무슨 저기 세트 업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리노공업이라던가 이런 지금 한미반도체라던가 왜 밸류체인상 을에 있는데 밸류체인상 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저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가? 그거는 슈퍼 을이라는 얘기죠. 왜 리노공업에 얘네가 높이 나올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가 인하 압력을 경기침체 때문에 하더라도 독보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가 안 되니까 마진 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럼 PER은 얼마냐? 10배. 지금 그런 수준이고 지금 계속 실적은 좋은데 주가만 그냥 빠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그러면은 TSMC는 어디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TSMC 향이기 때문이죠. 자 이건 대만에 상장된 TSMC고 60개월 전에 가 있죠. 네. TSMC. TSMC가 지금 뭐 자기가 속도 조절을 하는 건 있어도 수요가 뭐 TSMC에 줄을 서 있는 고객 대기줄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ADR로 상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TSMC에서 ASE 테크놀로지한테 넘겨주겠죠. 이것도 대만에 3712 상장되어 있고요. 뉴욕에도 ADR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밸류체인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자, TSMC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해가지고 칩까지 절단해서 넘겨줬다. ASE 테크놀로지에서
그거를 포장해서 패키지를 자를 때 한미반도체 마이크로소 패키지 마이크로소를 썼는데 한미반도체가 웨이퍼 마이크로소를 개발했다. 그럼 AES 테크놀로지는 계속 고객 쌓일 것이고 AES 테크놀로지의 고객 쌓인 TSMC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차피 근데 TSMC 향이죠, 이렇게 되면. 네. TSMC가 대만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대만의 OSAT 업체는 AES 테크놀로지 주고 AES 테크놀로지는 그걸 자르는 칼을 한미반도체 걸 쓴다. 그럼 TSMC, ASA 테크놀로지, 그다음 한미반도체 이런 라인업이 형성된 거죠. 주가도 지금 다 똑같아요. TSMC, AES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지금 다 네. 60개월 선. AES 테크놀로지 물론 60개월 선 형성이 안 됐습니다. 차트 모습이 다 유사하죠. TSMC는 60개월 선에 붙어 있고 한미반도체는 60개월 선과 이격이 있고 어쨌든 간에 60개월 선에 근접하거나 60개월 선에 맞닿아 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년의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펀더멘탈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나 TSMC의 펀더멘탈로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외부의 모멘텀으로 떨어진. 네. 그 부분은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후공정 장비 부문의 강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